네, 이번엔 용산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강희영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강 기자, 윤석열 대통령도 본격적으로 수사 대비에 나섰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내란 혐의 피의자로 출국 금지된 상태입니다. 전날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으로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지목한 검찰 판단이 사실상 인정받으면서 윤 대통령도 본격적으로 수사를 대비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다방면으로 법률 대리인 선임을 타진 중인데요.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개인 자격으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등을 변호했던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출신 최지우 변호사와도 최근 접촉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외에도 법무법인 두세 군데의 수임을 논의 중인 걸로 전해집니다. 이 대통령실도 경호처를 중심으로 대통령실 청사와 또 관저 압수수색 등 이 강제 수사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그간 경호처는 형사소송법상 군사, 공무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이 감독관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들어서 수사기관의 청사 내 진입을 거부하고 대신 임의 제출 형식으로 응해왔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의 혐의인 내란죄가 중범 범죄인 만큼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 경우 경호처와의 충돌도 배제하긴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네, 사흘 뒤 토요일에 2차 탄핵안 표결이 있는데 이때 여당의 이탈표가 나올 거란 가능성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전에 윤 대통령이 추가 입장을 밝힐 가능성 혹시 있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사과를 담은 이 3차 담화 이후에 이곳 청사로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계속 머물면서 국회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검은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대통령실 청사 현관 앞에 서면서 이 출입 기자들 사이에선 잠시 술렁이기도 했는데요. 이 탑승자는 윤 대통령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는 이 퇴진 로드맵 하야에 대해서 나온 반응 혹시 있습니까? 네, 대통령실에선 이에 대해서 공식 입장 없이 현재까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보도대로 오는 14일 2차 탄핵안 표결에선 여당 이탈표 조짐이 보이면서 탄핵안 가결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당장 입장을 밝히기보단 이 탄핵 결과를 지켜본 뒤 가결 시 적극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 중일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면담에서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상경을 한 거라고 설명한 걸로 알려지는데요. 여전히 사유가 있다고 믿는 만큼 헌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 헌재 판단까지 버틴다면 임기를 포함해서 수습 방안을 당에 이림하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어기는 것뿐 아니라 국가적 혼란을 더 키울 거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JTBC 강현입니다.